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신현정입니다. 불교설화 대백과 편저 한정섭, 발행처 불교정신문화원, 출판사 이하문화출판사. 불교설화 대사전은 각종 대장경과 여러 책제들 가운데 불교 관련 설화들만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존재의 인연 과보와 세상 여경을 볼 수 있으며 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인격을 완성하고 이 세계를 극락종토화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상하 양곤 1715페이지로 내용은 크게 비유, 본생, 인연, 인과, 영원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과 울림의 깊이는 여타 처세서와 교육서 못지않습니다. 어려운 불교를 친근하고 친숙하게 만나는 불교 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깨달음을 얻어 바른 삶을 실천하고 이로운 삶을 사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불교 설화는 불교 설화 대사전 학원 우집편 여섯 번째 어리석은 목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강하군 소재 전등사를 창건할 때 이야기다. 아침 저녁으로 목욕 재개하고 톱질 한 번 해도 온 정성을 다하는 도편수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피곤을 풀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 주막을 찾았다. 텁텁한 막걸리로 목이나 축이려던 도편수는 그만 주막집 작부와 눈이 마주쳤다. 참 예쁘게 생겼구나. 자, 이리 가까이 와서 너도 한 잔 마셔라. 작부는 간드러진 웃음과 함께 술잔을 비우고는 다시 도편수에게 권했다. 아, 들고 말고 잔이 철철 넘치도록 따라라. 술이 거나해진 도편수의 눈엔 작부가 더없이 예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 손 참 곱기도 하구나. 이 억센 손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나으리의 이 손이야말로 보배손이 아니옵니까? 보배라니, 거 별소리를 다 들어보겠구나. 이 손으로 성스러운 대응전도 짓고 계시니 보배스럽지 않습니까? 작부가 입이 마르도록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거친 손을 만져주자 도편수는 그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기분이 들떴다. 작부는 이때다 싶어 도편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앉으며 가진 애교를 다 부렸다. 정말 나으리의 숨새는 오묘하옵니다. 나무 기둥 조각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오묘하지요. 오호, 그래 고맙다. 천하의 둘째가라면 섭섭할 이 솜씨를 내가 볼 줄 알다니. 오늘 밤 내 흠뻑 취할 것이니라. 자, 어서 술잔을 따라라. 나으리, 그 공자님 몇 대나 걸리다요? 앞으로 대여섯 대는 좋게 걸릴 것이다. 헌데 그건 왜 묻느냐?
소녀가 나으리를 얼마나 모실 수 있나 알고 싶어서지요. 오, 거참 영특하구나. 내가 원한다면 내 매일 밤 너를 찾아와서 술을 마실 것이니라. 소녀, 더 이상 아뢰 말씀이 없사옵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예쁘기만 하구나. 이리 더 가까이 오너라. 나으리,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손 놓으시고 오늘 밤은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나으리 모실 날이 오늘만은 아니잖아요. 하긴 내 말이 맞다. 만취하여 주막을 나선 도편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리지 않고 주막을 찾아 곤두레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그러나 작품은 매일 밤 도편수의 애간장만 태우게 할 뿐 쉽게 정을 주지 않았다. 아하, 목수 녀석, 오늘 밤도 돈만 뿌리고 돌아갔구나. 주막집 노파는 매일 밤 돈을 물쓰듯 하는 도편수가 마치 큰 봉인 듯 작부에게 단단히 일렀다. 얘야, 절대로 정을 줘서는 안 된다. 정을 주는 날이면 그날로 돈 벌기는 틀리는 게야. 이 같은 계략을 알지 못하는 도편수는 대웅정 불사가 더디어지는 것도 생각 못하고 매일 술에 취했다. 도편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다. 작부는 일말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연민의 정을 느꼈는지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이제 도편수하고 살림을 차려야 할까봐요. 에그, 무슨 소리. 내 덕분에 내 팔자 고쳐볼 참인데. 팔자고 뭐고, 더 이상 그 순진한 어른을 괴롭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소리 땅땅 치더니 어느새 정이 든 모양이구나. 아닌 게 아니라 정도 들만치 들었어요. 헌 안 된다. 돈도 돈이지만 돌쇠가 알면 널 그냥 둘 것 같으냐. 작부는 그 말에 그만 흠칫했다. 돌쇠와는 오래전부터 정을 통해온 사이로 돈만 벌면 육지로 나가 잘 살아보자고 약속한 터였다. 세월은 흘러 대웅전 불사로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공사비로 많은 돈을 받았건만 목수에겐 동전한 일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엇니엇 지는 애를 바라보며 도편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약속을 받아내야지. 곧 새 살림을 내자고. 주막에 이르러 막걸리를 마시며 색시를 찾았으나 보이질 않았다. 할머, 색시는 어디 갔기? 이렇게 늦도록 오지를 않소. 아유, 도편수 얼음 배러 간다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나를 만나러? 아니, 그럼 인연이 혹시 그 돌쇠 녀석하고 주랭랑을 친 겐가? 이미 나룻배를 마련하여 돌쇠와 육지로 도망간 줄 뻔히 알면서 노파는 딴전을 피고 있었다. 아니, 주랭랑이라뇨? 나를 두고? 아니, 글쎄, 그곳이 사나흘 전부터 어찌 수상쩍듯이 뜨니 아마 돌쇠 녀석하고. 이런 빌어먹을. 도편수는 술상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늘엔 별들이 어제와 다름없이 여전히 반짝였고 바닷바람 역시 무심히 스쳐갔다. 오직 도편수의 마음만 청갈래 망갈래 찢어질 듯했다. 몇 날 몇 밤을 지새운 도편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지난날의 사랑이 증오로 변하면서 그는 복수를 생각했다. 어느 날 무슨 묘책이 떠올랐는지 목수는 여인상을 까기 시작했다. 여자의 형체 넷을 조성한 도편수는 법당 내 귀퉁이 추녀 밑에 여인상을 넣고는 무거운 지붕을 받들게 했다. 나를 배신하다니 어디 세세생생 고통을 받아보거라. 장식 수법이 화려한 전등사 대웅전 네 귀퉁이 용마루 밑에는 지금도 네 개의 여인상이 마치 벌을 서는 형상으로 무거운 추녀를 이고 있다. 이 인물형 조각은 많은 참배객과 관광객 등 부든 이로 하여금 도편수의 우매한 사랑과 복수심이 담긴 전설을 음미케 한다. 여러분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